권사님, 중복기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기 국민 365일 금식으로 기도하는 대기도로 일어나는 백성이 그 악한 것을 떠나 스스로 변비하며 기도하여 불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계시고 우주를 사하고 그 땅을 주지라. 역대하 7장 14절.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하나님.
주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국공을 통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아우아베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정직하고 평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3. 북한의 핵실험이나 불법적인 대만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북한은 김씨 독재에 방문을 있다니 하루 속히 하나님과 민족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성인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4. 대통령과 지도자가 하나님과 국민 앞에 올바르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하늘의 길로 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게 하옵소서. 5. 각 당 대표가 대통령과 속히 만나 국난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국민에게 불안을 주지 말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한번 만나서 내년 별명이라도 만나서 국가안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야국의 도움을 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은 향후에 당장만 앞서는 것처럼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함으로 국민의 도움을 이루는 데 생명을 걸게 하옵소서. 7.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만나게 하옵소서. 정부와 국민, 여와야, 가진 자와 가진 자, 힘들어와 심없는 자가 모두 한 마음을 지고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도했던 나라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기로 전주로 생명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백세 되시고 권사님 이름을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현 권사님, 주님을 세를 그분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먹으러 가면요 반품 먹는 음식이 있고 셀프의 음식이 있어요. 셀프메뉴는 처음에 가면 셀프 나오고 야채 나오고 상큼하게 밥맛을 내게 하는 이 아이스크림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매일 고기나 또 아니면 뭐 생선을 말아주고, 그 다음에 뭐를 주죠? 이제 마지막에 먹는 것들도 주고, 디저트도 주고, 마지막에 커피나 홍차도 주고, 지금까지 우리는